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장 시장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권 코인들이 초록불을 켜졌고요. 그 밖에 코인들, 네, 붉은빛이 감도는 코인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하락에서부터 안정된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같네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요일 아침, 여러 암호화폐 가격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상위권 코인들은 모두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위와 5위, 6위 스텔라,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는 약세로 거래되고 있고요. 혼조세가 뚜렷한 상위권 코인들의 모습입니다. 7위와 8위는 오르고 있고 9위와 10위는 내리는 등 딱 반은 오르고 반은 내리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조금 내려가 보시면 11위부터 20위까지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좋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외하고는 11위부터 20위까지의 내리는 코인은 없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조금 상승 쪽에 치우친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거래소의 거래량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조정된 거래량을 보시면 바이낸스와 OKEX, 후오비 거래량이 많이 변동이 있진 않았지만 여전히 1, 2, 3위를 지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16위에서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9% 소폭 늘려가면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 0.29% 오르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스텔라룸엔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는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과 트론, 모네로 네, 오르고 있고 역시 빗썸에서도 혼조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이 딱히 엄청나게 큰 알트코인 하나가 있네요. 원루트 네트워크를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상황 연출해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업비트에서는 43,000원 오른 0.98% 상승한 443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도 오름세입니다. 이오스 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0.33%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장한 세타 토큰 4% 오르고 있고요. 에드엑스 7%, 웨이브가 오늘 44%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워치는 비트코인이 전일 하락세에서 반등을 했지만 4천선 회복에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채굴에 대한 수익성 저하로 채굴이 싸졌다라는 보도도 함께 내놨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다른 알트코인들의 개별 상승도 전했습니다. CCN은 우선 3,700선을 딛고 일어선 비트코인이지만 과연 4,000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통해서 우선 전날 비트코인이 4,200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경우 3,500선 이하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비트코인이 그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았다 라고 지적을 했네요. CCN은 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한 후 예상 외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과 시장의 부정적 분위기로 인해서 단기간에 5,000선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내다봤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도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4,000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오늘장 암호화폐 시황기사를 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768달러에서 4,091달러 안에 박스권에서 움직였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의 핀테크 회사인 쿠오인 대표가 비트코인이 내년 말 최고점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는 소식도 주목을 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시고요. 오늘 시장가치 전반적으로 1,277억 달러 기록하면서 아직 1,300억 달러를 밑도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치 확인을 해보셨고요. 주요 뉴스로 오늘 또 꼽힌 것이 나스닥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관련 소식인데요. 주요 뉴스로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핀테크 기업 쿠오인 대표의 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주요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카야모리, 마이크 카야모리 코인 대표가 비트코인 가격이 적어도 15,000달러, 높으면 50,00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올해까지는 절대 본 적 없는 가격까지 치솟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은 건데요. 이 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는 내년 말입니다. 바닥이 거의 근접했고 12월 힘든 한 달을 보내는 이유는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없다는 것이지만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특히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좋은 이슈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기대할 만한 뉴스, 세계 2위 규모의 증권거래소 미국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내년 상반기 비트코인 선물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고 네,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네요. 자, 이미 지난달 2명의 나스닥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나스닥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계획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담당 부사장은 CFTC, 즉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비트코인 선물거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확인을 했었고요. 나스닥은 사실 수년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주목해왔던 대표적인 거래소죠. 크리스티넷이라는 그 나스닥의 미디어 담당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선물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작년 11월이죠. 나스닥은 2018년 중반까지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곧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앞서 나스닥은 바네크와의 제휴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바네크와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출시되는 디지털 자산 제품들 중 첫 번째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관련 소식 또 있는데요. 나스닥과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거래소 이리스X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시카고에 본사를 둔 이리스X는 나스닥 벤처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2,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업계를 선도하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규제된 디지털 자산을 기관과 개인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들 기관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더리움 관련 소식 확인해 보시죠. 요즘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좀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더리움 가격 하락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암호화폐 약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네요. 한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상위 500개 지갑이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80%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이후의 자료고요. 1,100만 이더리움에서 올 11월 30일 기준으로 2천만 이더리움으로 보유량이 많이 늘었는데 달러 환산으로는 22억 달러 가치라고 합니다. 고래들이 이렇게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이유는 ICO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달라진 규제 기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스몰캡들에 대한 투자의 위험을 많이 느끼면서 에어폭스나 파라곤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벌금 부과, 이더델타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소규모 알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산 것으로 뉴스BTC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12월 물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1.51% 상승한 3,860달러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1.71% 오른 3,86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장 비트코인 박스권에서 4,000선 아주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위권 코인들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알트코인들 하락폭이 큰 것들도 많은데요.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 다양한 뉴스들 계속해서 저희 블록미디어 사이트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